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소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뭘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거를 영상 만드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자꾸 뭘 사야 돼서 좀 괴롭습니다. 이게 제가 사서 쓰는 건 모르겠는데 뻔히 알고 있고 무슨 얘기 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사다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뭘 샀느냐? 워터픽만의 맥동 수압은 칫솔이 닿지 않는 플라그와 세균까지 완벽하게. 워터픽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상품명입니다. 이거 종이 철커덕 철커덕 찍는 거 호치키스. 그 원래명은 스테이플러. 자, 이 워터픽. 그렇죠? 워터픽. 예, 회사 이름입니다. 예, 처음 만든 회사고요, 워터픽이. 그리고 도대체 한글로는 왜 물치실이라고 부를까? 이게 치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물을 쏘는 거지. 그 봤더니 여기 써 있죠. 워터플로서. 그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또 다음번에는 요거보다 좀 쓰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전기 코드를 꽂아야 돼요. 그리고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 안 꽂는 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터블 제품이 꽤 많이 나왔고 그게 대부분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OEM으로 만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걸 사실 제가 이 회사하고 아무 상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대용량 무선 구강 세정기. 이 회사 이름은 6B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전동 칫솔을 샀던 기억이 있어서 예, 같은 회사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자 이런 생각으로 샀지만 뭐 오늘 좋은 말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두 종류 유선과 무선을 샀고요. 이 기계 회사마다 엄청나게 달라서 뭘 쓰는 게 좋으냐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찾아 들어가면 중국에 이거 만드는 공장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제품의 모양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놈이 무선 치우고 요 놈이 유선. 예. 이건 뭐 아주 직관적으로, 예. 여기서 빨대를 꽂아서 물이 나갈 것 같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빨대를 줍니다. 그 다음번에 뭐 버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전원 버튼일 거고, 하나는 강도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충전은 뭘로 하죠? USB. 그래서, 요렇게 USB 줄을 줍니다. 이건 어디다 꽂느냐? 여기 앞에 요 말랑말랑한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뽕 뽑으면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충전하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 구멍 꼭 막아놔라. 그래서 구멍 꼭 막아놓는 걸 주고 있습니다. 아마 충전 방식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은 요렇게 해서 뒤를 보시면 물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제껴가지고 뚜껑을 땅 딴 다음에 여기다가 콜콜콜콜 물을 붓고 이렇게 뚜껑을 띵 닫으면 되겠다. 예, 그래서 휴대용이다. 휴대는 못하십니다. 예, 이게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덩어리가 이만한데 이걸 들고 다니는 건 좀 오바죠. 요 놈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물을 어디다 담느냐. 뚜껑을 쫙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습기 물 밑으로 콩콩콩콩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좀 담아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담아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홈도 파져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딴 데 꽂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올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위치에 제 위치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호수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또 생각한 것처럼 여기다가 빨대 같은 걸 꽂겠죠. 예, 그래서 빨대 종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서 총처럼 생긴 거죠. 그럼 일로 물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밥 숟가락을 두 개 줍니다. 예, 숟가락 두 개. 예, 숟가락 두 개는 물이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겠죠. 부딪혀서 나가라고. 이거는 혓바닥을 닦을 때 쓰랍니다. 예,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분사해서 닦겠다. 혓바닥 닦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 약간 좀 말랑 보이시나요? 모르겠어요. 이 말랑말랑한 고무를 껴놨어요. 그럼 물이 나가면서 고무에 부딪혀서 물이 좀 약해지겠죠. 이거는 잇몸 속을 청소할 때 쓰라는 겁니다. 겉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가장 낮은 압력 설정에서만 써라. 그 다음에 뭔지 알 수 없는 무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털이 달렸어요. 예, 이 털로 물이 나오면서 우리는 칫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왜냐면 카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구는 기본적으로 물을 여기 압력기, 컴프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공기와 함께 쏴서 내보냅니다. 물이 축축축축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니죠. 요거와 똑같은 도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끝에 요렇게 연결 부위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요렇게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이놈을
여기다 꽂는 거죠. 제게 훨씬 있어 보이죠? 예, 여기다 딱 꽂습니다. 얘는 딱 눌러서 꽂으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에어를 물과 같이 밀어내서 힘차게 물총인 겁니다. 저는 있느냐? 저도 있죠. 물총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뭘 보실 거냐면 이 물이 나오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예, 이 정도면 한 6세 정도 아동의 오줌. 제가 여기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꽂는데 이걸 꽂을 때는 여기 뒤에 스위치를 꾹 누르고 쏙 밀어넣고 딱 닫으면 안 빠집니다. 이걸 딱 누르면 빠지고 예. 그리고 이걸 돌리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또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힘 크기가 있어요.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엄청나죠? 예,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예, 제일 로우입니다. 로우인데 치과용으로 물을 쏘는 건 요런 힘으로 쏘고 있습니다, 환자 입에. 그런데 이 기계는 이 정도의 힘으로. 이게 가장 낮은 거예요. 어이구머니라, 깜짝이야. 이게 제일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면 아이, 무서워라.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좀 오리지널도 한번 제가 쏴볼게요. 물이 이제 압력으로 나오면서 요게 이제 가장 낮아. 요걸 누르면 잠깐 이게 요 정도 압력입니다. 요 정도. 어이 깜짝이야. 최저로 봤을 땐 눈으로 보셔도 치과에서 쓰는 게 가장 압력이 적고 요게 고다음, 그 다음에 요게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워터픽에 관련돼서 영상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맥동파다. 예?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고 툭툭툭툭툭툭. 이거 맥박 뛰듯이 그렇게 물을 끊었다 쓰다 하는데 이 맥동의 수가 얼마냐,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더 위험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치과에서 이걸 쏠 때는요. 만약에 깨끗하게 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물을 쏘잖아요. 이걸 좀 세게 쏘고 싶다. 세게 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있는 게 공기가 나오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물과 같이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끝부분에서 공기하고 물을 섞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미스트가 되면서 치아 표면에 닿았을 때 이 물방울, 어떻게 보면 조그만 방울방울이 이빨에 부딪히는 압력을 주는 거지 물줄기 자체에 힘을 세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칫솔질은 예, 메모하셔야 됩니다. 칫솔질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 고춧가루, 깨, 참치, 김 이런 거 빼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칫솔질은 치아 면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 털이 이에 닿지 않으면 물을 아무리 뿌려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